대주인이 되시어 우리와 길을 내주신 연후에 그것을 씨앗으로 하여 차후 고반 대접들부터 말깡한 소리를 이 작품의 풍자적인 특성이라면은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서 작가의 풍자적인 범위가 층위를 높여서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당대의 북벌 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선사회의 모든 인식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작품 속에 나타난 허생의 행위가 작가의 치밀한 그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시기와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교과서 91쪽을 펴보면 선생님, 저희 조 다음 주 교환 취합해 왔는데요. 오늘 종례는 오늘은 내가 들어가요. 아, 예. 자, 날이 어제 많이 늦었죠? 저희 영화 동아리 총회 있었거든요. 날이가 늦으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양준호 선생님,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애들하고의 관계 말이에요. 예. 교생도 엄연히 선생님이에요. 애들한테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한참 예민한 나이이기도 하고요. 내 말 알아듣겠죠? 예,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쎄, 지점장 부르라니까? 너 인연,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아주 재수가 없었어. 찢어진 눈가를 내리깔면서 요사를 떨고 있냐. 말씀이 지나치신다, 종원이. 넌 뭐야? 인연 기둥서방이구나. 네 마누라 너 이러는 거 아니? 아주머니! 근데 이 새끼가 누구더라 아줌마래? 내가 네 집 밥하는 식모야? 사내놈들한테는 선생님, 사장님 하면서 굽실굽실거리는 자식이. 야, 저쪽으로 가시죠, 예? 저쪽으로 가서 말씀하세요. 어디다 손을 대? 지점장 불러와! 지점장 불러오라니까! 저기, 그만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몸에도 안 좋아요. 혈압도 높으신 양반 같은데. 뭐야, 당신? 당신도 한패야? 아줌마 볼일 보세요, 예? 저쪽으로 가시죠, 예? 저쪽으로 가서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렇네요. 자, 저것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매개 수화라고 해서 저희 끊으면 흙이 준비된 수가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건데 그래도 뭐 좋은 연구단이 저수를 뒀으니까 뭔가 대리책이 있겠죠. 사당동에 이자 붙였어요. 확인해보라고 하세요. 하던 대로 아직 계좌번호 바꿔갖고 사람 혼동시키고 그래. 원래 저렇게 붙이는 수는 뭐 책에 나와 있는 수 아닙니까? 네, 예정된 숫자. 약간 가만히 들 것이라면 또요? 아니 언제요? 좀 됐어. 아유 당신도 참. 아 회사 그만둔 얘기를 왜 이제야 해요? 다시 괜히 신경 쓸까봐 그랬지.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더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도무지 뭘 알아야지. 젊은 애들한테도 눈치 보였고. 눈치는 무슨. 당신 경력도 그만하면 빠지지 않는데 뭘. 조사장 보기도 그렇고 학교 선배라고 나한테 어쩌지도 못하고 난처해 보일 때가 많았어. 새로 들어간 데는 어떤 회사예요? 그냥 조그만 데야. 그래도 일은 훨씬 수월해. 직급은요? 그런 거 상관했나. 자리만 잡히면 최사장 쪽 이자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야. 얘가 봐도 몇 시야? 아! 몇 시 지금이? 아 아파 엄마. 너도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아! 엄마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랬지? 너 술 마시고 담배 피려고 대학교 들어갔어? 엄마 그만해 나가. 나가. 얘가 이 미친놈. 엄마한테 그냥.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얘가 어디서 성질을 부려? 너 요즘 왜 그러니? 상천이 군대 가서 걔 못 만나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히스테리 부리는 건 엄마야. 뭐? 몰라? 모르겠어? 사사건건 날 아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잖아. 그럼 하나밖에 없는 딸이 허건날 술 퍼마시고 들어오는데 어떤 엄마가 박수치고 반겨주니? 엄마 나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랬어. 의부증 걸린 여자가 남편 잡듯이 꼬치꼬치 캐고 다그치고. 그럴 때마다 엄마 어때 보이는 줄 알아? 질투하는 것 같아. 뭐? 한창 물오른 딸년 신나게 활개치고 다니니까 배아파 질투하는 것 같다고. 한물간 자기 신세 원통해서 나한테 분풀이하는 것 같단 말이야. 씻을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니? 이거 장수 핸드폰 아닌가요? 뭐요? 장수요. 박장수. 장수? 이리 줘. 여보세요? 나. 잘 들어왔어? 반장. 오늘 교생 선생님 수업 아니에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내 수업이야. 시험 진도 맞춰야지. 다들 교과서 들피세요. 아, 짜증나. 누구니? 누구냐고? 방금 짜증난다고 한 사람? 누구야? 어?